네, 임가인의 힐링 노래 교실 IWS 방송 임가인의 힐링 노래 교실이 또 돌아왔습니다. 날씨는 덥다 덥다 매번 언제까지 갈까요? 아 이제 머지않아 가을로 접어들 겁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 거고요. 이제 그 지겹던 코로나19도 금방 가겠죠. 이제 끝입니다.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회원 여러분들의 대면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임가인의 힐링 노래 교실 오늘도 주어진 시간에 우리 회원님들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목풀기로 그 옛날 노래입니다. 내가 왜 옛날 노래를 좋아할까요? 혹 우리 회원님들이 연세 드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노래는 우리 트롯은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보시고 또 노래 교실도 많이 다니시곤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 노래를 한번 목풀기로 선곡을 했습니다. 자, 대전 부르스입니다. 갑니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 발령시 50분 세상은 참이 들어 고요한 밤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붙잡아도 부딪히는 목포행원의 열차 무정하게 떠나가는 대전 발령시 50분 영원히 변치 말자 맹세했건만 눈물로 헤어지는 쓰라린 심장 부슬비에 젖어오는 목포의 완행 열차 네, IWS 방송 임가인의 힐링 노래 교실 목풀기로 태전 브루스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갈대 꿈을 불러드렸죠. 공부하셨죠? 어떠세요, 회원 여러분들? 그 노래가, 괜찮았나요? 괜찮으셨어요? 그리고 저기,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그 홍보도 좀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어려워요? 어려우셔도 이렇게 한번쯤 계속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들어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노래가 빨리 와 닿으실 수 있어요. 자, 복습 차원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갈대의 꿈입니다.
같았던 그 폭우에 갈 때였지. 얼굴들을 갈 곳에서 보았었었지. 바람에 소리 소리 갈잎에서 들었었지. 구구절 휘면서 한평생 보냈었지. 강풍에 쓰러져도 다시 서는 갈대였지. 다시 서는 갈대였지. 갯벌에 내린 뿌리는 갈대의 꿈.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었죠. 어떠세요? 지난주에 따라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같이 해보시니까 이렇게 조금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면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이렇게 화면만 쳐다보고 카메라만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강의하는 저도 사실은 힘이 솟아요. 여러분들이 그 호응을 이렇게 눈앞에서 직접 보실 날을 기대하면서. 자, 오늘은 그 장윤전 씨가 불렀죠. 초혼. 아, 이 노래가 그 굉장히 그 많은 히트를 쳤답니다. 일본에서도 많이 알려졌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초혼. 오늘 이거를 같이 공부해 보시자고요. 제가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초혼입니다. 살아서는 갖지 못한 그런 일은 하나 때문에 그리움과 눈물 속에 난 그리워 보낼 겸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나를 아파
크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안고 갈 테니. 알아서는 갖지 못한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눈물 속에 난 비워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낼 사랑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았어.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난 너무 행복할 테니. 네, 오늘 공부할 노래 장윤정 씨의 초혼입니다. 이 가사 내용을 보니까 사랑 앞에는 어디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죽어서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랑인가 봅니다. 이 가사 내용을 보면 살아서는 갖지도 못하고 죽어서라도 이렇게 당신을 소유할 수 있다면 죽어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가사 글귀네요. 자, 제가 소절소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아서는 갖지 못한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자, 이 노래가 슬로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톤이 들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그 복식이라고 그랬죠. 배에다 힘을 줘서 소리를 구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요소요소 나오네요. 이렇게 속삭이듯 하면서도 이렇게 그 자기 표현을 소리질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네요.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활광법이 있고 활공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저는 지금 가성을 썼어요. 갖지 못하는 이거보다는
가성을 살짝 쓰면은 소리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가성을 한번 써봤어요.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정음은 갖지 못하는 어떠세요? 이거 양소리를 우리 회원님들이 비교를 해 가시면서 해보시면서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청각은 그 가성이 이쁘게 나오면 그게 더 이쁘지 않나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성을 한번 써본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자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이렇게 그 고음이 상당히 올라가네요. 물론 뭐 이게 여음이 지금은 이건 남자 키입니다만 여자 키로서도 이게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자분이 부르실 때 그러면은 반음 정도 한음 정도 이렇게 내려서 부르시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꼭 이대로만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딱 이어졌죠? 자,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예. 그리운 마음 이렇게 떨어지죠? 그리운 마음 하고 뒤에 끊어야 돼요. 눈물 속에 이렇게 활공법까지 눈물 속에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그리운 마음 자 그리운 마음 눈물 속에 난 뛰어 보낼 뿐이죠. 난 띄워 보낼 뿐이죠. 그리운 맘 눈물 속에 난 띄워 보낼 뿐이죠. 이렇게 떨어졌죠. 뿐이죠. 난 띄워 보낼 뿐이죠. 이렇게요. 난 띄워 보낼 뿐이죠. 오케이. 스치듯 보낼 사람이 자 여기서 표현을 자 스치듯 보낼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치듯 보낼 사람이 아무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그렇죠? 스치듯 보낼 사람이 자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오케이 창위에 가시로 남아서 자 여기서 창위에 이게 하이톤이죠. 그때는 좀
그 가성을 써도 되지만 진성으로서는 소리가 안 이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다 힘을 주지 않으면 이 소리가 이쁘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장미에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가시로 남아서 가시로 남아서 이렇게 날 날 이렇게 떨어지죠.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그렇죠.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그렇죠. 여기 어쩌다부터 어쩌다 내게 들어와 다시 어쩌다 내게 들어와 오케이.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오케이.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자 여기 까다롭죠. 날 아프게 아에서 이렇게 이어주면서 살짝 올리죠. 아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오케이.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예.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쪽이죠.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만날 수 있나 하고 멀고 먼 세상 끝까지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자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오케이 멀고 먼 세상 끝까지 자 멀고 먼 세상 끝까지 멀고 먼 세상 끝까지 자 끝까지 멀고 먼 세상 끝까지 끝까지 그렇죠? 멀고 먼 세상 끝까지 오케이 그대라면 이렇게 이어져야죠. 그대라면 이렇게 또 착착 이어주고 어디라도 그렇죠.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어디라도 엔딩 부분이에요. 자, 어디라도 오케이.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자, 엔딩에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이게 어디라도 여기서 호흡을 하고 난 그저 행복할 테니 해줘야 한 호흡으로 쭉 엔딩을 할 수 있어요. 자 어디라도 거기부터 그대라면 그부터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오케이
나가서는 닿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움과 눈물 속에 그리운 맘, 그리운 맘, 그리운 맘, 눈물 속에, 눈물 속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운 맘, 그리운 맘, 눈물 속에, 눈물 속에, 눈물 속에, 이렇게. 그리운 맘, 그리운 맘, 눈물 속에 남기고 보내는 뿐이죠. 오케이.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의 가시로 남았어.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여기서 날 아프게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이렇게 이어주셔야 돼요.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오케이.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자 멀고먼 세상 끝까지 이렇게 멀고먼 멀고먼 세상 끝까지 이렇게요. 멀고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난 너무 행복할 테니 예 그래요. 자 어떻게 회원님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또 이렇게 워낙 많이 또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보셨는데도 아 저 노래 듣기는 좋은데 하기는 참 그래 하실 때 그 요령 이게 그 따라하는 방법을 좀 모르셔서 그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잖아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악보도 나오니까 어떻게 처리하나 그런 것도 세심히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오케이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자 제가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가성을 써야 되는 거는 진성으로 제가 거기에 하이톤을 치면 아마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성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름 이렇게 이름 하나 때문에 이거보다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 가성이 좀 이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을 쓰는 겁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도 이렇게 그 목소리가 이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키라 그랬죠. 음악의 키, 노래의 키. 이걸 맞춰야 가장 아름답게 나오고 부르는 사람이 편안하게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이 키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름 여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눈물 속에 난 비워 보내기 뿐이죠. 자, 난 비워 보낼 뿐이죠. 여기서 뿐 떨어지고 이 떨어지죠. 그죠? 난 띄워 보낼 뿐이죠. 뿐이죠. 그렇죠? 난 띄워 보낼 뿐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이 또 부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 악보를 보시고. 난 비워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낼 사람이. 자, 여기서 그 스치듯 보낼 사람이 요게 이제 부르시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표현이 달라질 수 있죠. 스치듯 보낼 사람이. 그러니까 스치듯 보낼 사람이 이렇게 안타깝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밋밋하게 스치듯 보낼 사람이 라기보다는 스치듯 보낼 사람이 이렇게 자기 표현을 좀 안타까운 표현을 좀 해주시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스치듯 보낼 사람이. 오케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오케이. 장미에 가시로 남았어. 날 아프게 지켜보내요. 오케이.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오케이. 알아서는 갖지 못한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맘 눈물 속에 난 비워 보낼 뿐이지. 오케이.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창미에 가시로 남았어. 날 아프게 지켜보내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볼 때라면
어디라도 난 부족할 테니 난 너무 행복할 테니 장윤정 씨의 초혼.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이렇게 그 따라 하실 수 있죠? 물론 이 노래 저보다 잘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회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나 그 이렇게 그 악보를 보시면서 여기는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그거를 지금 제가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에 제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면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 따라 하시면 아 이것도 아 이 부분에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스스로 이렇게 터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거 반복을 하다 보면 아 이거 중독성 있네 좋네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일은 하나 때문에 그리움과 눈물 속에 난 비워 보내줄 뿐이죠. Yeah.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의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오케이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예 가서는 갖지 못한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움과 눈물 속에 난 비워 보낼 뿐이지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의 가시로 남아서 나를 아프게 지켜보네요. 오케이. 따라가면 만날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게 난 너무 행복할 테니
네, 여러분들은 지금 IWS 방송 TV 임가인의 힐링 노래 교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회원 여러분들? 이렇게 그 자꾸 반복 제가 그 같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하시면 어떤 거든 하실 수 있어요. 뭐 이 노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 듣기만 했지 나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오늘 이렇게 강의로 선곡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제가 그 까다로운 부분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세워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숙지하셔서 이렇게 따라 하시면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더 해 보시자고요. 살아서는 받지 못한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마 눈물 속에 난 그리워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힘주고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나를 아프게 지켜보네요. 오케이.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먼 세상 끝까지.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클라이막스라고 그랬죠.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워서 내가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여기서 따라간다는 거는 살아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면 당신을 볼 수 있나 하는 그 어떤 애절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이톤으로 해서 냅다 그 감정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구사하셔야 되겠죠. 자,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오케이. 멀고먼 세상 끝까지. 오케이.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그렇죠. 당신이라면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어디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 내용을 보면 과연 현실적인가? 있겠죠? 어느 분들이 이렇게 가사를 만들었는지 참 물론 가슴에 와 닿을 때도 있습니다.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림과 눈물 속에 보내뿐이죠.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오나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나를 아프게 지켜보내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믿고 갈게. 난 너무 행복할 테니. 좋아요. 아, 좋죠, 노래. 자, 그래도 이렇게 한번 더 해보시고, 제가 이제 너무 지루하시면 다른 노래도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자고요. 자, 합창입니다. 살아서는 갖지 못한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눈물 속에 난 그리워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나를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그리고요, 특히 노래하실 때 입을 좀 크게 벌리셔야 가사 전달도 감정 전달도 잘 됩니다. 살아서는 갖지 못한 그런 일은 하나 때문에 그리운 마음 눈물 속에 난 그리워 보내줄 뿐이죠.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나를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난 너무 행복할 테니.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이렇게 할수록 이렇게 가슴에 와 닿으면서 그 노래 여유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렇게 한 곡을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와 닿는 부분도 있고, 아, 처리하는
방법도 이렇게 손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지루하실까 봐 제가 그 신유씨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신유씨의 왜 지루하시면 잠도 자잖아요. 그렇죠? 그 잠자는 공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회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아시면 같이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졸리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잊어야만 하나 날마다 쓰러지고 또 다시 일어서지 달라진 건 없는가요 세상길 걷다가 보면 빈 돌아가는 길도 있어 하루를 울었으면 하루는 웃어야 해요 그래야만 견딜 수 있어 흔들린 그 고운 눈물에 살며시 키스를 해주면 그대 잠에서 깨어나 나에게 하얀 미소 어서 일어나 차가운 가슴을 얻어요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 그대의 곁에 있을게 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의 곁에 나 있을게 그대의 곁에 나 있을게 네, 신유 씨의 잠자는 공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졸리시나요? 아니죠. 가끔은 뭐 제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슬로우를 많이 하죠. 막 디스코나 막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고 있죠. 우리 회원님들 막 기분 전환을 위해서는 그냥 막 빠르고 디스코 탱고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그런 노래는 잘 못해요. 이렇게 슬로우 감정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제 취향에는 맞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빠른 노래도 꼭 준비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앞에 모셔놓고 신나게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해야 신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곡 안 하는 이유도 있고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들과 앞에 모셔놓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야 신나는 것도 더 신이 나고 그래요. 그래요. 오늘 배웠던 그 초혼 이렇게 다시 한번 해 보시자고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많이 해 보시면 어디 가서 이런 노래를 폼 잡고 감정 인상 찡그려가면서 하잖아요. 듣는 사람으로 또 감흥도 줄 수 있어요. 오, 야, 저 노래 좋다 하고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자고요. 갑니다. 살아서는 갔지 그런 일은 하는데 그리움과 눈물 속에 난 그리워 보내니까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알아서는 갖지 못한 그런 일은 하기 때문에 그리움과 눈물 속에 난 기워 보내보니까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난 너무 행복할 테니 교실 IWS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죠. 자, 우리 회원님들 요거 한 번만 더 같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공부할 거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요거 한번 다시 해 보시자고요. 갑니다. 살아서는 갖지 못한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눈물과 눈물 속에 난 그리워보내니까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의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가서는 갖지 못한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워 눈물 속에 난 그리워 보내고는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 장미의 가시로 남아서 나가라 내게 지켜보내요. 따라가면 만날 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난 너무 행복할 테니 네, IWS 방송 TV 임가인의 힐링 노래 교실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주어진 시간을 다 쓰고 말았네요. 자, 우리 회원님들 오늘 해보신 거 어떻게 조금 와 닿긴 하십니까? 그래요. 이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 난 저 노래 싫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비대면인 관계로 이렇게 선곡을 해놓은 거는 제가 시간까지 끝까지 밀고 가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머지않아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아 선생님 나 이 노래 하고 싶어요. 좋아 좋아요. 예, 그 노래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모쪼록
무더운 날씨와 더불어 코로나19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건강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얼굴 맞대고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하실 노래, 배우실 노래, 보랏빛 엽서라고 있어요. 서른도시 노래죠. 제가 이 노래를 하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엽서에 시려운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만을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모였던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요 오늘도 가보니 당신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모였던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모던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